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삼겹살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김치찌개 레시피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요리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때 도마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위로 쓱쓱쓱싹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레시피 이 시간에 함께 해볼까 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반쯤 볶아졌을 때 여기에 이제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. 이제 충분히 국물 맛이 우려지게 잘 끓여지면은요, 배추, 아까 밑둥은 건져내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조금 싱겁거나 조금 더 진한 맛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에 김치 국물 한두 큰술 정도만 넣어서 간을 맞춰줄게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삼겹살 김치찌개 완성을 해봤는데요. 사실 요리는 좀 정성을 다해서 도마에 놓고 재료도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만들면 물론 좋겠죠.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요리를 하기 힘들 때도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실 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